네, 다음 참가자 두 분 무대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 두 분 다 이민희 씨가 완전히 예선 때랑 다르시네요. 세상 향해 뼛속 깊은 하늘 보헤네 소리를 질러 이 노래랑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힘을 잘못 쓰고 계세요. 고쳐질 수 있을지 전 온 진심을 다해서 불러주셔서 캐스팅하겠습니다. 예, 저도 김영진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본선 무대 캐스팅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혼자가 된다는 절망 속에 빠뜨리니 라 우와 재한 씨 힘드시죠? 예. 보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저는 정재환 씨를 캐스팅 하지 않겠습니다. 힘들었다고 했지만 다른 노래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정재환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 정재환 씨는 본선 무대에 캐스팅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예선에서 제 걸 봤을 때 보이더라고요. 잘하고 싶다, 잘해야 된다라는 뭔가 그런 압박감이 보여서 힘을 줄 때와 뺄 때 이때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다. 좀 많이 좀 연구하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자꾸 초라한 여기가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와. 이렇게 가다. 어휴 힘들어.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 가다. 어려워.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 죽을 수는 없어. 숨을 왜 자꾸 써? 입맛이 크게 났네. 죽을 수는 없어. 공연 전이든 끝날 때든 만나서 이제 연습을 계속 많이 했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무대는 영화 뉴스보이의 산타페입니다. 저희 이제 앙상블 배우들도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돼서 저희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꿈과 이 제기 꿈꾸는 산타페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말 오졌다. 가자! 가자! 산타페! 예스! 땡! 오늘 신문에 날 기사 신문 파리 대참패 끌려가던 그의 얼굴이 보여 피 흘리고 쓰러졌지 단 하나 때문이야 잭 바보처럼 아무것도 못했어 갈 수만 있다면 나를 모르는 곳으로 아픈 시간들을 잊을 수 있게 하얗게 바랜 달빛 속 모두가 잠이 들 때 기차 타고 여길 떠나 산타페 산타페 다 잊고 갈 거야 일한 만큼 돈도 받고 물러터진 발로 뛸 필요 없어 달빛마저 따뜻하고 고통은 없을 거야 간절히 바라네 오 산타페 이렇게 가다 죽을 수는 없어 내게도 행복할 기회를 줘 왜 이런 현실에 매달릴까 조그만 철창 안에 갇혀 개처럼 살아왔어 등골이 휘도록 딴 놈들 배만 불려주면서 미친놈처럼 달려도 앞날이 안 보여
발버둥 치며 살기 싫어 이젠 더 이상 산타 떠올리며 손에 잡힐 듯 난 사라지는 걸 자꾸 초라한 내 인생 벗어나고 싶은데 손 막혀 답답해 이런 날 비웃고 욕해도 언젠간 갈 거야 거짓이 아니길 꿈이 아니길 바래 절대 안 돼 난 너마저 없으면 내겐 너 하나뿐이야 산타페 네, 두 분 무대 잘 봤습니다. 멘토들은 이 무대가 기대 이하였다면 X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두 분은 다행히도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서로 잘 더 배려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듀엣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환씨, 예. 좀 더 어울리는 노래를 골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이 노래를 딱 올라 이 노래를 부를 때 빛나게 보일 수 있어. 네, 너무 좋았어요. 영진씨는 정말 신기하게 35살인데 I saw a very young boy today. 네, 정말 둘 다 너무 좋은 무대 봤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두 분이 얼마나 이 무대를 서로 위하면서 하나가 돼서 준비를 하셨는지 그냥 다 느껴졌어요. 다 느껴지고 특히 영진 씨 같은 경우는 저희 예선 때도 막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이 긴장돼 보인다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 너무 안정감 있고 여유 있게 이 무대를 즐기시는 것 같아서 아, 저 배우는 되게 가능성이 있는 배우구나라는 걸 느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두 분 다 너무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한 씨는 예선 때보다 많이 힘들어 보여요. 네. 연기는 모자라는 거는 참을 수 있어도 과하면 굉장히 징그러워져요. 네.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살짝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타고난 게 많고 톡톡 튀는 탤런트가 있으니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섯 분 심사평 잘 들었고요. 아, 오늘 무대를 봤는데 저는 진짜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너무 연기도 좋고 우리 또 재한 씨도 그랬지만 두 분이서 그 말씀하시는 것들 보였어요. 친구야, 나도 한마디 할게요. 아, 그렇죠, 지상 씨. 그렇죠. 죄송해요. 저희는 친구니까요. 아, 둘이 친구야? 록성이. 지상이 얘기한 줄 알았어. 주연 배우를 리딩 액터라고 하고 조연 배우를 서포팅 액터라고 하죠. 너무 좋았던 것은 과감하게 오늘 영진 씨가 서포팅 액터로서 우리 재환이가 리딩할 수 있게 그런 컨셉을 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섬세함이 더 가미가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다 정말 감동적인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하지만 한 분은 탈락을 하게 됩니다. 두 분 중에 누구를 캐스팅하실지 선택해 주세요. 어렵네요.